자,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오늘 그 토론의 논제입니다. 이런 이제 그이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사실 우리 그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나라 이름 그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많은 그 부분 할애해서 우리 그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유사한 좀 예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마침 그 유튜브에 그 좋은 그 영화 한 편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담회 선생님이나 우리 김 원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이라고 해가지고. 1920년대 그 아일랜드를 이제 무대로 한 이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 어느 농촌 지역에 그 아일랜드 그 농촌 지역에 그 데미안과 테드라는 이제 형제가 있었어요. 그형 테드는 신체 건강한 아일랜드에 대한 조예가 철철 넘치는 젊은이였고 동생 데미안은 머리가 영석하고 의사로 이제 꿈을 꾸고 런던의 병원을 취업을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위에 영국의 그 철학한 그 폭정을 이제 두 형제가 목격을 하고 실제로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젊은 이 친구들이 이제 아일랜드의 무장 독립 운동 투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생사를 넘나드는 항쟁을 하고 엄청난 고초를 겪죠. 그러나 이제 마침내 영국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지역 자치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 테드는 영국 군대가 이제 철수하고 자치권을 이제 수용한다는 것에 이제 수용하면서 자치 공화국에 이제 지지하고 거기에 이론이 되게 되려 되고 이제 이론이 됩니다. 그러나 동생 데니아는 그 자치권을 일부 그 부르주아나 아일랜드 기득권 층만을 위한 것이라고 반대를 하면서 계속 IRA라는 독립 무장 투쟁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결국 형과 동생은 서로의 이념이 달라 적으로 돌아서고 이제 마침내 이제 끔찍하게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이제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제 동생이 그 사형을 당하면서 자기 아내 그 리만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긴 쉽지만 무엇이 옳은 것이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하고 하면서 이제 사형장에서 슬슬이 이제 총산을 당합니다. 아일랜드는 알다시피 그 800년간 식민지 통치를 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무장투쟁 운동, 그리고 엄청난 그, 뭐, 우리나라 계몽운동과 같은 이런 독립투쟁을 통해서 1937년에 그 영국 연방을 인정한 정식 독립을 하게 되고, 1949년에는 완전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그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보실 기회가 없으셨다면 한번 꼭 봐주시고요. 너무나 많은 그 모습이 그 우리의 일제 그때 이제 식민지 시대 혹은 그 전에 지금 1905년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일제의 그 강압적인 그런 이제 식민지에 당했던 이야기가 많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800년간 식민지 통치를 당했다면은 실제 독립을 거의 잃을 수밖에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이야기에서 제가 잠깐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자료 1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요. 항일의병운동에 대해서 우리 김영희 원장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고 그 빈칸에 내용에 무엇을 써서 주장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원장님 여기 항일의료운동 문제서부터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빈칸을 좀 채워주세요. 네. 오늘 항일 의병운동과 우리가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항일 의병운동을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병장 최응원의 상의문을 제가 한번 읽고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네모 빈칸에 말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오륜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데 오륜 가운데서도 충효가 가장 소중한 것이니 대나무 잎같이 많은 우리 의사가 어찌 나가 싸워 원수를 갚지 않고 적에게 모욕을 받을 것인가? 옛날 임진왜란 때 천지를 다스리는 재주를 가진 외장들이 있었으나 오히려 살아 돌아간 군사가 얼마 없었는데 지금 지휘관 없는 군졸들을 우리 충의 군사로서 공격한다면 날랜 사냥개를 몰아 병든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팔도에 여러 동포에게 고하노니 이안 화난 이야 하나이다. 하고 제가 빈칸을 메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안 화난 이야 화나라는 뜻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으로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국계몽 운동보다는 이 항일 의병 운동을 더 당시에 살았다면 이 운동에 참여,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안다미 선생님,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주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애국계몽운동 이제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자료를 이제 보면 의병 제군에게 경고한다. 만약 정말 충의의 열성을 가지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눈앞의 치욕을 참고 국가의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병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꾼은 농사를 열심히 하고 수공업자는 물건 만들기에 힘써 산업에 종사하여 재산을 저축하고 자제를 교육하여 지혜를 깨우치며 실력을 양성하면 다른 나라의 독립을 회복할 기회를 자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실로 오늘 우리들이 힘쓸 정당한 의무이다. 국가를 생각하는 동포의 정으로 간곡히 권하노니 각자 맡은 바의 업무로 돌아가서 이제 충실히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주장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사회자로서 이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김영희 원장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표적인 사람, 뭐, 한 사람이라도 한번 소개를 좀해 주셔서, 그분의 이제 의병 운동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한 한번 좀 주장을 좀 곁들여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아, 네. 우리가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정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우리 김구 선생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17세,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이미 동학군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9세에는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95년도에 들어가면
그 을미사변이 있죠. 그러면 을미사변 이듬해에 그 스티다 조스케라는 그 일본 이 김구 선생이 주장하기로는 이 사람은 그 한국인으로 변장한 일본 장교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그 최근 연구에서는 민간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김구 선생이 그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외놈을 죽였다라는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글씨를 남기고 그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건으로 체포돼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고종의 특명으로 사형을 면하게 됐죠. 그리고 1900년부터는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는 의병 활동을 하다가 1900년부터는 애국 계몽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08년에 이제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해서 우리 이제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시영 선생과 같이 이제 조직을 이끌게 되는데 1919년 그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광복을 맞을 때까지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쭉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그 일제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 구국운동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이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4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그 군대를 임시정부 그 산하에 한국 광복군이라는 군대를 조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항일운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40년대 국제정세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군대를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작전을 결행을 못하고 광복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백범 김구 선생은 이 구국운동의 그 길이 처음에는 의병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계몽 운동으로 계몽 애국계몽 운동으로 노선을 바꾸었다가 다시 이 의병 활동으로 또는 이제 그 군대를 조직해서 무력 투쟁으로 노선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애국계몽 운동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안담 선생님 한번 또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애국계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그분의 삶의 그걸 조명을 통해서 그 애국계몽운동의 어떤 효과, 이런 그뭐 주장 이런 것이 좀 참고가 될 만한 분을 한번 좀 추천해 주시죠. 애국계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수 있는 인물로는 안창호 선생님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평남 이제 강서에서 출생을 했고 그 청일전쟁 이후에 서울을 이제 상경을 해서 이제 구세학당에 이제 들어가 그리스도교가 됩니다. 그러다가 1897년에 그 대표적인
애국개몽 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이었던 그 독립협회에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독립협회 그 만민공동회 평양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쾌재정이라는 곳에서 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서 거기서 많은 이제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는 1907년에 신채호라든가 양기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대한매일신보를 기간지로 해서 신민회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이제 대성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도자기 회사를 설립하는 등 이제 민족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민족 산업 육성에 힘을 쓰기도 하고 대성학교나 청년학우회 등을 조직해서 그 민족 그 지도자 양성에도 힘을 쓰게 됩니다. 1909년에는 이제 안중근의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투옥이 되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한 뒤에 미국에서 이제 중앙총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하고 1913년에는 이제 흥사단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배고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체된 이후에는 이제 3.1운동 직후 이후 이제 3.1운동 직후에는 이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가를 해서 국무총리 대리 등을 이제 역임하면서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실력을 먼저 쌓고 후에 그 독립을 도모하자라는 이제 주장을 계속해서 펴게 됩니다. 그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해서 뭐 무력 투쟁에는 이제 저기 조금 뭐 관심이 없었거나 뭐 이런 거를 낮게 본게 아니고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무력 기술 역시 이제 양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이제 주장을 해서 대표적으로 대성학교나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창호 선생의 이러한 행보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무력 항쟁이라든가 의병 활동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실력을 먼저 우리가 양성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통해서 외교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세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서 애국개몽운동이 무력으로서 항전했던 의병 활동보다는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주장에 대한 이제 좀 반박을 좀 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안다미 선생님이 보시기에 항일 의병 운동의 뭐 장점은 뭐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지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항일의병 이제 운동은 우리가 무력적 이제 군사적 기술로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력은 무력으로서 대항한다라는 조금 그러한 과격한 입장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최익현이나 이런 이인영이나 이런 유생들이 이끄는 항일의병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좀 고립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최익현 같은 경우는 그 태안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관군하고 부딪히게 되자 관군과는 맞설 수 없다면서 스스로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이인영 같은 경우도 서울 진공작전을 하기로 이제 해놓고서 부친상을 당하자 오히려 이제 회군을 하면서 그것이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좀 너무 보수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좀
과격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저 김영희 원장님 이 반론에 대해서 뭐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 저희가 이제 그 모든 그 이런 혁명이나 모든 이런 구급 운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래서부터 끌어올라 올라가고 그 기본에 갖춰진 그 힘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큰 의의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다음에 농민들, 학생들 할거 없이 우리 백성들이 한 힘이 돼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구국운동은 기본적인 그런 그 힘은 농민들 그리고 백성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백성들의 호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국계몽운동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위정자들은 그 일제의 그런 그 회의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모순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계몽운동이 그래서 이 일반 그 백성들한테 그게 별그 호응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그 한일5.6운동은 물론 주체 그 세력들이 보면은 이제 최익현처럼 유생들은 원래 그 친분적인 그런 옛날 그런 데에서의 모순은 있지만 그래도 이 일반 국민들이 백성들이 쉽게 호응을 할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동학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동학의 그런 어떤 조직들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동학운동 그리고 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조직들, 그 조직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독립운동의 조직이 되는 걸로 봐서 이그 국민들의 호응은 애국계몽운동보다는 이 한일의병운동에 직접적으로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의병 활동을 옆에서 도와준다거나 하는 그런 그 호응도 면에서는 훨씬 이 항일조병 운동이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렇게 또 들으니 또, 뭐또 일도 있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저 안담이 선생님, 우리 저기 이 항일의병운동, 지금 애국계몽운동은 위에서부터의 독립운동이고, 자칫 이용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취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기에 어떤 반론이 좀 있으시면은 또한 말씀 좀 부탁해 볼까요? 애국계몽운동의 시작은 독립협회에서 시작이 된다고 본다면 독립협회에서 이제 만민공동회라든가 이제 관민공동회 같은 이제 대중연설을 주로 하면서 대중적 정치운동 역시 전개를 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계몽운동이 물론 이제 위로부터에도 있지만 아래로부터 대중적 정치 운동을 전개한 면이 있었고 또 이러한 계몽운동의 사상들이 결국은 3.1운동의 주도층이었던 학생들이나 이런 상당수들이 바로 이런 계몽운동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계몽운동은 1919년에
1919년 이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그 사상적 기반을 이제 제공해줬다고 하는 점에서 그 많은 영향력을 이제 미쳤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친일로 이제 변절이 될수 있는 그러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었지만 국학 연구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 연구 신채호나 박은식을 대표로 하는 이런 역사가들의 역사적 연구라든가 또는 신문 농구를 통한 이런 국채 보상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것도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써 있었고 결국은 계몽운동이 단기간에 뭔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시정부의 공화제 유지 역시 이 계몽운동 사상가들의 그런 사상이 기반이 돼서 이러한 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간으로 장기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항일의병보다는 그런 계몽운동을 통한 이런 어떤 기술 실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도 참 의견들이 좋으시네요.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 어느 운동 하나만이 유일한 이제 뭐 그런 거라고 보이진 않고, 다 나름대로 뭐 항일의병은 의병운동대로, 애국계몽운동은 애국계몽운동대로 다그 타당성이 있고, 또두 운동 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토론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도해야 할 학생들에 대한 이제 그 준비를 위한 과정이고요. 또그 토론이라는 것은 내 주장을 남에게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한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장벽을 그 제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이 토론을 감사드리고요. 토론에 대해서는